예, 본시 그 49제를 지내면 막제 때는 관욕을 하고 그 다음에 불공을 하고 마지막 제를 지내고 그러는데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가, 영달간 뭐 하는 것만 이제 죄로 생각하는데, 그건 마지막 단계죠. 제주들은 안으로 들어오죠. 이, 그땅 안으로. 거기 앉으시라고. 네, 오늘은 달승 후인 서공 중식년가의 49제 시향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수없이 많은 인간이 살다 가고 살다 가고 이제 그렇게 하죠. 불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묻는다든지, 또 화장을 한다든지, 또 조장, 풍장, 여러 가지 장례가 있죠. 그건 한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특별한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누가 죽으면 죽은 거 지나가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우리는, 인간은 죽으면은 아마 다음 세상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과 또더 나아가서는 나하고 관계 있던 그분이 또는 나를 사랑했던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과 또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제한이 있었지만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무한히 더 나를 또 챙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은, 또, 나를 사랑했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뭔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아주 옛날, 최초의 인간의 장래 형태 이런 걸 보면은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의 권위를 이용한 그런 경우, 제일 우리나라 이제 이 우리나라 이 땅에 최고 오래된 것은 고인돌 같은 거죠. 고인돌을 세워서 그분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리고 나는 그 사람의 후계자다. 그러니 내말잘 들어라. 그런 차원. 이 이제 장례는 여러 가지 차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종교적 이런 차원에서도 이제 장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하고 살아가고, 또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물건과도 정을 나누고 살아가고, 또 동물들을 바로 옆에 두고 애완동물로 정을 나누고 살기도 하고, 또뭐 일부 동물은 우리가 가다 놓고 키워가지고 그거를
식량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실정이 이르렀어요. 그러니 지금은 이 시대에 살아있을 때 사람, 모르는 사람과도 사랑을 하고 살고, 동물하고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그 어떤 이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특별한 의식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불교 입장에서의 49제, 장례, 이런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 것을 좀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또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놓여있다 말이죠. 이 지구에 하루에도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나고 수 없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 삶이 특별한 거라 생각을 해요. 특히 나에게 다가오는 삶들은 전부 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죠. 모두가 특별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삶은 특별한 삶입니다. 그러나 큰 것으로 보면은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수없이 반복하는데, 지구라고 하는 이 큰 생명체가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우리에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특별하다 그러면은 그래 특별한 거 많이 봤다 이런 말 할 겁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큰 생명이 볼 때는 특별한 거 억수로 많이 봤다. 나는 수없이 봤다. 그래도 너희는 조금 세련되구나. 네. 훨씬 그 전에 사람은 뭐 죽으면 나눠놓더라. 그리고 썩고 난 다음에 썩으면 다시 또 내가 되더라, 지구가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지구로부터 온 겁니다. 지구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외계인이에요. 단 한 물질이라도 지구에 없는 게 있다면 여러분 외계인입니다. 신토불이 이 땅과 여러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이 땅에서 나는 식물, 동물을 먹고 여러분 몸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시간이 다 되어서 흩어져서 지수화폭 흩어져 다시 지구가 될 뿐이에요. 지구가 볼 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큰 바다에 파도가 일었다가 툭 떨어지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바다가 파도가 되었죠. 떨어진 바다가 되죠. 사람이 파도처럼 일어났다 걸어다니다 툭 떨어지면 지구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파도처럼 일어나면 사람이 되고, 이게 툭 떨어지면 지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향은 지구고 우리의 어머니는 지구입니다.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그 할머니도 지구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우리는 전부 다 그 할머니 자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죽는다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죽음은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죠. 죽음은 알 수 없는 세계. 알 수 없는 세계인데도 혹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까? 죽음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고 미답의 세계입니다. 근데 영원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처럼 이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잠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볼 수 계신가요? 잠을 자본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깨어나서 잤구나 하지, 이게 잠이구나 그건 모릅니다. 혹시 큰 수술할 때 수사 맞아 오신 분 계신가요? 한 대 맞고 나면은 다시 깨어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주사 맞고 정신없는 그 사이를 경험했다 있습니까? 깨보니까 몇 시간 지났다더라. 아, 그런 거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래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삼천은 죽으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존재할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삶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건 삶밖에 없어요. 다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냐 다음이 이어지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면 우리는 모든 경험이 끝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고, 있다면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죠. 어제가 지나감으로 오늘 있는데 내일을 경험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한 분도 내일을 경험한 분 없죠? 어제를 경험한 분 계십니까? 어제를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딱 오늘만 경험할 뿐이에요. 오늘만 맞이할 뿐이죠. 어저께 내가 아무리 찬란하고 얼마나 기쁘고 한없이 행복했다 하더라도 어제는 나한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기억 속에 존재하고 그 기억도 현실을 잘못 받아들인 것처럼 왜곡된 기억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 사람이 나를 좋아서 쳐다보는데 비 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서 징긋 웃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 저기 또 기분도 나쁜데 저기까지 비 온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게 옳은 것이 거의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게 옳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옳은 게 있다고 한다면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 말을 믿어주고 상대 말을 알아들을 때만 옳은 거예요. 나를 비워버리고 당신이 왜 오셨습니까? 그 사람이 표현할 때 그걸 흠뻑 받아들일 거. 아 그렇습니까? 이 경우만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죠. 관계없습니다. 그건 내가 바르게 받아들인 걸로 족한 거예요. 불교에서 가면 삶은 뭘까? 죽음은 뭘까? 삶과 죽음은 불교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처럼, 오늘과 내일이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이 없고 삶이 없다면 죽음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죽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전생이 죽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여기 죽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이게 죽음이라고 그렇게 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미지미답의 세계에 대해서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면,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면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오로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잘 돌아가십시오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잘 사십시오 이야기밖에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게니까. 그분은 또 다른 삶을 살 게니까. 죽고 끝! 이래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만을 위한 축제가 장례식이라고 하는 거고. 죽고 난 다음에 있다고 한다면은, 잘 사십시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잘 사는 거냐? 그걸 알아야 잘 사십시오.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잘못 산 거 빼놓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산 거 빼놓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뭘 잘못 살았나? 내가 어떻게 여러분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알겠어요? 그거는 낱낱이 한 트럭도 빠짐없이 본인 스스로만 아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만 잘못 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거기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잘 살았는데 남들이 평가가 시원치 않다. 그럴 때는 쉽게 생각해야 돼요. 남들의 평가에 일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 남들 눈에는 그 일이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면 안 돼요. 얼리 그러니. 앉혀놓고. 그게 아니거든.
이럴 필요 없어요. 당신이 생각한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뱀이 혹시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나 그런 동물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순간에 아 그렇나 그렇나 이래 하겠습니까? 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뱀은 어차피 오해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뱀이 사람 보면 더 겁을 냅니다. 아이 깜짝 놀랐다 오늘. 저 저길 가야 돼. 와 사람 봤다 사람. 여러분들이 뱀도 되게 놀란 것 같죠? 아 깜짝 놀랐다. 뱀은 뭐 훨씬 한 100배 더 놀랍니다. 왜 그러냐? 뱀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 그거하고 시비 안 합니다. 그냥 피해버립니다. 억울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상대가 생각을 바꿔야 풀어진다 하면은 여러분이 고백분을 틀어놔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금부터는 접어버리고 억울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걸 수도 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렇죠. 분명히 그래 보일 수도 있는 것 같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태도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남들이 왜 그 나를 그렇게 시큰둥하게 쳐다볼까? 그래가지고 살짝 나를 한번 탁 찍어보니까 내 얼굴 딱 보니까 평소에 내 얼굴이 여러분 그걸 볼 때 여러분 얼굴 아닙니다. 그걸 볼 때 얼굴은 여러분 얼굴 아니에요. 그걸 볼 때는 여러분 사진 찍는 것처럼 그걸 앞에 가면 탁 희한하게 웃어요.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 웃는 것처럼 그걸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탁 웃고 그걸 쳐다본다. 그러고 하나도 이쁘다 그러죠. 그걸 입장에서도 어떻게 웃으니까 아 그래 니 이쁘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딱 찍어놔 보면은 아 내가 얼굴이 상당히 시큰둥하구나. 표정이 박지가 못하고 남들이 나를 싫어할 수,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 똑같은 거 주면서도 활짝 웃음을 주는 거 하고, 본래 모습으로 주는 거, 이래 주는 거 하고, 하나가 당시에. 활짝 웃음을 줄 때는 받는 사람이 부담이 없고 마음에 너무 고맙다 싶어지만은, 그냥 평소에 얼굴로 주면은, 아, 이 자리 억수로 붙여야 되는 것 같다. 이 자리 억수로 많이 붙여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너무 이쁜 사람도 다릅니다. 너무 이쁜 사람도 조금 덜 이쁜 사람들이 보면 재수 없거든. 1등하는 사람도 다리에요. 2등하는 사람이 가만히 없으면 지가 1등할 거 아니야. 또 꼴찌가 말이죠. 1등 겁나 없으면 어쩌면 꼴찌를 면하고 한칸 올라올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잘해도 남한테는 웃었고, 그러니까 잘하면서 남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등은 항상 2등을 배려하고, 아이고 미안네 내가 1등해서. 또 예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해 이뻤어. 진짜 여러분 잘못한 게 뭘까? 이제는 여러분 개인이야 낱낱이 알고 있는 그거 말고 모두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뭘까? 여러분 포함해서 달성 후인 서시 서공 정식 영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잘못하고 있는 건 뭘까? 받으려고 하는 거죠. 받으려고 하는 거. 주려고 못하고 받으려고 하는 거. 기대려고 하는 거, 요구하는 거.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잘못 살고 죽음을 겁을 내게 됩니다. 주려고 하고, 해라 하려고 하고, 웃으려고 하고, 그러고 살아가면은 걱정이 없죠.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살면 되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다 받으려고 하니까 다 잘못된 겁니까? 다 받으려고 하니까 다 잘못된 겁니까? 원래 다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받으려고 하죠. 지구한테 뭐 하나 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욕심이 이렇게 우리를 만든 거죠. 키도 더 키우게 만들었고, 덩치도 더 크게 만들었고, 만물을 우리가 지배하도록 만들었고, 우리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이 정도 욕심이 없었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이 정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고가 정확했어요. 우리가 상대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상대도 나처럼 달라고 하는 거나 분명히 알았는데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인간이 몸보다 마음의 역할이 더 커지면서 몸보다 정신적인 작용이 더 많아지면서 인간은 드디어 남을 모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달라고 하는 게 더 가속되고 더 커졌어요. 달라고 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 남이 날 줘야 내가 혼자 살 수 있지. 내가 혼자서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서 달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현들이 춥고 배고픈 것만 면하면 달라고 하지 말고 살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춥고 배고픈 것만 면했다면은, 다시 말해서 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만 된다면은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는 할 말이 없고 춥고 배고픈 것만 면했다고 한다면은 욕심이 많고 한없이 많은 사람은 더 괴롭다고 성인들은 보고, 그 상황에서 욕심만 없으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원하는 사람은 이제 빠나서 더 고생해야 되는 거죠.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럼 누가 공짜로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줍니까? 지가 가지려고 뺏으려고 하는 건데 지가 뺏어야 되고 지가 가져야 되니까 더 힘드는 거죠. 여러분이 부처님한테, 여러분 부처님 제가 앞으로 내 삶이 어떨까요? 물으면 부처님이 계산하는 법은 금방 간단해. 이 욕심이 얼마나 되면 내놔봐라. 욕심이 100입니다 하면 100만큼 고생하겠네. 1입니다 하면 1만큼 고생하겠네. 없는데요. 참 다행이다. 난 주고 싶은데요. 니는 행복한 사람이다. 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순간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미세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방에 싹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인생이 끝이 마지막인데 이 순간에 누가 행복할까? 누가 멋있는 사람일까? 가진 것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금 이미 멀리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갖고 싶은 마음이 없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는 더 필요한 게 없어 이 사람이 이 순간에 잘 살아가는 거죠. 이런 순간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그 삶을 잘 사는 것이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천도의식이에요. 그 삶을 잘 살아라고 말해주는 것이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천도의식. 우리는 모두가 순간순간순간 행복하려고 사는 거죠. 왜 사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행복을 포기한 일이 없어요. 어느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 행복은 뭘까? 쾌감입니다. 기분 좋은 상태. 그걸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어느 순간에 행복하던가요? 행복의 조건. 그리고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모르죠. 본질적으로는 모르고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든. 그런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행복과 관련이 없는 이유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또 거꾸로 정리해보자 하면은 돈 많은 사람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눈에 행복해 보이죠? 말로가 좋지 않아요. 명예 있는 사람, 진정한 명예 있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는 사람이 지가
명함 파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명함을 짜다리 많이 써놓고 나는 사람, 그거 배불리 그러세요. 자기도 성부해야지, 뭐 명함과 성부를 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뭘까? 남이 나를 명예스럽게 알아주는 게 아니고, 남이 나의 진심을 알아줄 때 나는 행복해집니다. 남이 나의 진심을 알아줄 때 나는 행복해져요. 그만큼 우리는 외로운 거죠.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주면 여러분 행복하시죠?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자식이 나를 사랑한 걸 자식이 알아주면은 나는 엄마 딸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엄마 아들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말은 없을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그 말보다 더 존재 없을 거예요. 나는 당신 아내라서 행복해요. 나는 당신 남편이라서 행복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까? 와, 귀한 말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참 귀한 걸 얻은 사람이에요. 참 귀한 걸 얻은 사람. 진심으로 나는 당신 아내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남편이 있다면 정말 성공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남편이라서 너무 행복하다. 그 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정말 멋있는 여자죠. 그런데 나는 엄마 딸이라서 행복해요. 이 소리도 못 들은다면 나는 엄마 아들이라서 행복해요. 아버지 딸이라서 아버지 아들이라서 행복해요. 이 소리조차도 못 듣는데 부인이 남편이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잘 몰라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가 못해서 안 그런겨. 아가 못해서. 누구 닮아가지고. 누구 닮아서. 그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한테 합니다. 여러분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을 왜 몰라줄까요? 그러니까 아가 못해서 사는 건 그런겨.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또 그 소리 해. 여러분 자녀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못돼가지고 사랑하는 거 모른다고. 그러면 이제 아 이야기는 할 거 없고 여러분은 왜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라는 사실을 몰랐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는 엄마 딸이라서 아버지 딸이라서 행복해요 그 말을 여러분 못했을까? 혹시 참고 못한 분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억울해서 못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 못 느꼈다는 이야기죠. 그 왜 못 느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왜 못 느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못나서 그렇지요 이렇게 말했다면 철이 든 사람이고 내가 못나서 그렇지요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떠오르대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철이 든 사람이고 안 느끼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심이 안 느끼게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대요. 이렇게 말하면은 앞에 말한 사람은 철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못 느꼈던 겁니다. 그 진심으로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진심으로 못 느꼈던 내가 문제일까? 진심으로 사랑 안 했을까? 이건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 안 하시냐고 엄마한테 물어볼 거 없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 안 하냐고.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왜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그게 제일 쉽거든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하는 일이고, 하지 말아 하면 이거는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샘솟듯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사랑하죠. 여러분 어머니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했고, 여러분 아버지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다. 여기 뭐가 문제였겠느냐. 분명히 여러분 부모도 진심으로 사랑했고, 여러분도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는데 왜 여러분 아직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까? 뭐가 문제겠냐. 여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해답을 찾아야 돼요. 아까 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고 미답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하고 그걸 생각하면 시간 낭비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왜 내 자식은 나의 진심을 몰라줄까?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버지의 진심을 몰랐을까? 이걸 연구할 때 절대로 상대에다가 초점을 두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상대에다가 문제 해결 포인트를 주면은 이건 내가 죽을 때 해결이 안 돼요.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가 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실행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내 스스로 돌아가서 내가 문제점을 해결하면 그거는 실현성이 있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상대에다 들어가면 나는 누군지 해야 돼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는 와,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밖에 사랑 안 했노?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자식한테는 내가 이렇게 사랑한지 원인은 모르노?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 엄마하고 자식은 자기 삶이 있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예, 나는 왜 못 느꼈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고, 나는 왜 우리 자식이 느끼는 만큼 못했을까? 이걸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왜 못 느꼈을까? 그 여러분, 나는 왜 못 느꼈을까를 깊이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야 돼요. 아,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도 나처럼 이렇게 나를 사랑했겠지. 그걸 여러분 공감하시면 그건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 우리 어머니 나를 정말로 사랑했구나. 그걸 공감하시면 그건 깨끗하게 해결이 돼버려요. 그럼 자식과의 문제는 이거는 살아있는 문제고 내가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식과의 문제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내 진심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있다. 내 진심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뭐냐? 사실과의 문제, 사실. 내 진심은 관계없어요. 아니, 내가 말이죠. 동영이를 큰 거 하나 들고, 개구리는 뜨지, 개구리가 죽어버렸어요. 내 진심은 그거 아니다, 이 관계없는 거. 개구리가 죽었다는 사실의 문제인 거죠. 내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진심은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의 문제예요. 사실 많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물어본 자식은 압박이다. 압박. 고3 때 엄마가 쳐다봐도 나는 막 고리가 찌끗찌끗하더라. 나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쳐다보는 자식은 엄마 눈만 봐도 막 고3 때는 머리가 찌끗찌끗하더라. 그 다음에 사실의 문제죠.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곰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사랑한다 혓바닥으로 막 핥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곰 혓바닥 그거는 그 방을 치면 그렇다는데, 아이고 사랑해요 하고 핥다 보면 그건 진심하고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만 하고 사랑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식에게 맞는, 자식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내가 못했구나. 내가 진심은 이미 내가 아는 거, 내 자신이 아는 거고, 사실의 관계는 자식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통해서 난 진심이라고 포장만 하고 살았구나. 이럴 때 인생이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럼 자식이 바뀌어야 되고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만 바뀌면 되는 거. 내가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겠구나. 그건 확실히 아시고,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들이 원하는 걸 하고 살아가야 되겠고. 자식의 문제는 이렇고 나머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사는 방식이에요. 이게 행복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래서 하면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그 내용으로 살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달라고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혹시 죽고 난 다음에 걱정이 되고 늙어서 걱정이 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떤 준비를 하느냐? 방금 말한 방식으로 내 삶을 습관화 시키려고 연습을 하시면은 남들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즐겁네요. 당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행복하네요. 친구들 거슬리 할 것이고 아들, 딸은 당신 딸이라서 당신 아들이라서 행복하다 그럴 것이고 남편도 혹시 어느 날 갑자기 한잔 먹고 공공생활 해보니까 당신 남편이라 난 행복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김상도 남자라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삶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진을 찍고 나를 보면 내가 군둥해가지고 야 이런 사람 나도 싫어하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죽는 이야기는 아까 말했듯이 미답의 세계니까 말할 거 없고 사는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사는 이야기는 이와 같이 여러분 진심을 다하고 사실관계가 내 진심과 부합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거 알려드리고 영가가 알아들으면 참 좋은 일이고 영가가 알아들으면 돌아가신 분이 오늘 알아들으면 참 좋은 일이고 그러면 이분이 극락가든 안 가든 이렇게 사시면 되겠죠. 극락에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극락가서도 아까 말한 여러분처럼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옥가서도 아까 말한 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어쩌면 뭐 한 1년만 지옥이 되면 지옥 간수하고 친해질는지 몰라요. 지옥 간수가 당신 안 되면 행복해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항상 열해. 너는 열해.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49대 막지를 맞이한 달성 후인 서공 중심영가가 이 말을 알아들이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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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죄를 지내는 우리 제주들이나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더 행복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우리 눈앞에서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이야기를 기억을 잘 해놓으셨다가 혹시 여러분들 아시고 49대 안 지내주고일랑 아 49대 본문이 이게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다시 태어나더라도 아 내가 그리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진심을 가지고 내 진심과 사실이 부합하도록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장애가 없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성불하십시오.